진미채는 실온에 보관하는 거예요, 원래가? 물엿이 들어가서. 네. 식당 가면은 냉장고에 안 넣어. 아. 그냥 멸치볶음하고 진미채는. 언니 손 진짜 조심하세요. 여기 언니 식당에도 실온에 보관한다고요? 멸치볶음하고 진미채. 아, 그 두 가지만요? 아니면 물엿이 들어간 반찬은 냉장 보관하면 이제 굳나요? 딱딱해지니까. 아, 딱딱해지는구나. 그거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때 새끼는 없었고 어미만 쫓았어요, 노랑이가? 어미만. 새끼는 없었어. 왜 그러지? 영역 싸움이지 뭐. 많다. 이쪽 영역을까지 침범하고 싶은 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언니가 워낙 맛있는 걸 주니까 이쪽이 또 탐이 나나? 소문났나 봐. 사람이나 고양이나 왜 이렇게 욕심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채를 썰어가지고 물에 한번 씻어서 전분기를 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해가지고 다 프라이팬에 들러붙었었나 보네요. 그냥 한 번만 씻으면 되나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볶았다니, 아유. 가급적 물기를 쭉 빼는 게 낫죠? 그렇지. 아, 그럼 물기를 쭉 빼서 해요. 그러면 재료가 감자하고 당근인가요? 당근은 조금만 나는데 색깔 내기 때문에. 아. 여기다 넣자. 이 불은 어떻게? 중불로. 아, 중불로. 가면서 봐. 너무 작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데요? 작다. 프라이팬이. 아, 프라이팬이? 네. 옮길까요? 프라이팬을 쓰게 되는데. 아니면 감자를.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감자하고 당근을 넣고 충분히 볶아준다. 확실히 당근을 넣으니까 색이 이쁘네요. 이렇게네요. 그리고 당근이 익으니까 색이 또 곱네요. 저 채 썰는 기계로 써니까 확실히 일정하고
정말 향기가 일정해. 네. 손으로 썰면 간으로도 굵고 막 그렇잖아요. 아. 썰는 기계로다가 썰는 게 좋구나. 자, 이렇게만 해도 반찬 하나 이렇게 반찬 하나 있으면 맛있게 먹잖아요, 다, 그죠? 마늘 넣고 저는 식당 가면 감자볶음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길래 참기름에다 볶는 줄 알았어요. 참기름 먹으면 뭐 맛있게 먹겠어. 근데 아무래도 이건 쉽게 익지는 않죠, 감자가. 잘 안 익어. 아, 이게 의외로 잘 안 익더라고요. 이게 감자채 볶음인가? 언니가 주는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노랑이가 여기 와서 먹고 싶었나? 그러니까 언니 뺏으려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던데? 아, 어떻게 간이었어? 뭔 소리가 난 것 같긴 했었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봤더니 아휴, 내가 까망이도 항상 걔를, 노랑이를 의식해야 되는 거야. 저번에도 골목에서 노랑이가 오나 안 오나 굉장히 숨어가지고 오던데요? 그러니까. 어제 택배 기사님한테 내가 문자 보냈어요. 동일범인지 모르겠지만 내 카트도 잠깐 세워놨는데 바퀴를 빼갔다고. 아직 못 잡아가지고 신고했대요. 택배를 잠깐 내려놨는데 그걸 다 훔쳐갔대요. 택배 물량이 많잖아요. 아, 이쪽 골목에 갈 거, 저쪽 골목에 갈 거 단별하게 잠깐 놨는데 그걸 다 훔쳐갔대요. 어땠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좀 있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익었다 싶으면 참기름을 두르고 간을 안 한 것 같은데? 간을 안 했어. 다시다? 오늘도 볶은 소금. 우리 언니는 항상 볶은 소금을 사용한다는 거. 미원은 안 넣어도 되고 다시다만 조금 넣고. 이제 들어갈 재료는 다 들어간 건가? 이렇게 하얗게 하면 참 예쁘더라고요. 여기다 간장을 넣으면 완전 색깔 별로야, 그치? 간장 넣는 건 우리 어제 한 것처럼 조림할 때는 간장이 어울려요, 그죠? 자, 단분깨를 빼니까 프라이팬에 달라붙지가 않네요. 안 달라붙지. 아, 간단한 것만 알아도
될 거를. 달라붙어가지고 붙인 게 있죠? 그걸로다가 막 긁고 막 이랬었어요. 참기름 냄새 난다. 이제 깨만 남는데. 이렇게 계속 볶아가지고 익히는 거예요? 응. 난 뚜껑을 덮어가지고 뜸을 들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푹 익히는 줄 알았어요. 찌개를 하나 먹으면 한번 먹어볼까? 익었어. 이 정도면 익은 거예요? 응. 아. 감자 모양이 또렷하니까 오늘은 잘 된 것 같아요. 진짜 한 눌러붙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네. 뭐 뚜껑을 덮어서 뭐 푹 익히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익었어. 아, 이렇게 계속 볶아서 익히는 거구나. 이것도 양을 많이 하면 팔 아프겠네요. 됐어. 이제 깨소금 넣는다. 불 끄고 깨소금은 그냥 일반 고추죠. 일반 고추를 씨 빼고 씨 빼서 이렇게 색깔 내려고. 이쁘다. 피망을 넣어도 좀 이쁘겠어요, 언니. 피망 넣어도 돼. 초록색 피망, 그죠? 파프리카나. 한번 먹어볼게요. 참기름 뿌려가지고 고소하다. 참기름 향이 나니까 좋고, 여기다가 고추가 없으면 파프리카나 피망 초록 색깔 넣어도 된다. 그 다음에 푹 익었어요. 익었지? 잘 안 익을 줄 알았는데. 밥이랑 같이 반찬하면 맵지 않으니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100점. 100점.